마우 역사 문화 공원은 10년 전만 해도 마우리 공동묘지라 불렸던 곳으로 1930년대 한양의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자 일제가 공동묘지를 조성하였고 2004년 마우 역사 문화 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불렸습니다. 공원 옆에 마우리 사이길 옆에 태극기와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의 비가 있는 사이길로 걸어가면 이태원 공동묘지 무연분묘 합장묘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망우사는 근심을 잇는다는 뜻이 담긴 곳으로 조선 태조 이성계가 자신이 묻힐 동굴을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넘으며 이제야 근심을 잊었구나라는 말을 남기면서 마우리 고개라는 이름을 얻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곳에는 유관순 열사,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등 근현대사 50여 분이 잠들어 있는 마우 역사 문화공원은 국민이라면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유관순 열사 묘역이라는 게시판이 있고 옆으로 보면 합장 묘역이 보입니다. 이곳은 유관순 열사가 묻혀 있는 곳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 후 이태원 공동묘지에 무연고묘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돌아가셨고 유관순 열사의 후손이 없어서입니다. 일제가 1936년 이태원 공동묘지를 마우리 공동묘지로 이장하면서 무연고묘들을 화장하여 합동묘와 유령비를 세웠는데 그 무연고묘 속에 유관순 열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유관순 열사의 기일인 9월 28일에 추모식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방정환 선생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아동문학가로서 1919년 3월 1일 돈병이의 사위로서 3.1운동 준비에 협력하였으며 1923년 5월 1일을 첫 어린이날로 제정 선포하였으며 1931년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하고 친구들에게 유언을 남기시고 운명하시는 날까지 어린이를 위한 잔인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한용운 선생은 1879년 승려 시인 독립운동가로서 본명은 한정옥이며 법명이 용운이며 법호는 만해입니다. 3.1운동의 주역으로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3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의 사랑의 님무 침묵을 발간하였으며 무덤 곁에는 부인의 묘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세창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하여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간의 옥고를 치렀으며 광복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위원 등 중책을 맡았으며 백범, 김구가 암살당했을 때 장의위원장직을 맡는 등 서거하신 그날까지 존경받는 민족의 원로 지도자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조봉환 삼생은 인천 강화 출신으로 청년 시절 3.1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후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다 신의주 감옥에서 7년간 복역했으며 1948년 인천에서 재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헌법 기초위원으로 활동하고 초대 농림부 장관을 맡아 농지 개혁을 추진하고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북한 간첩으로 몰려 1959년 사형을 당해 이곳에 묻혔으나 2011년 대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으로 국민의 행복을 앞세우는 이상적인 정치인상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13도 창의군 탑으로 1907년 11월 전국 13도에서 모인 의병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마우리 일대에서 펼친 서울 진공작전을 기념하는 탑입니다. 구리 한강 전망대와 북한산 도봉산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며 단순한 공원묘지가 아니며 우리 역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유인들을 모시는 곳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자주 찾아야 할 곳입니다.